진짜 좋다. 네. 자, 역사는 최태성. 아, 아직 적응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만나 반갑습니다. 자, 아,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1930년대 그 저항을 배워볼 텐데, 아, 정말 기쁜 시간이죠. 왜? 우리의 광복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말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32년, 그러니까 19년도에 상하이에서 출발해가지고 32년도에 그 윤봉길의 흥거공원, 그 의거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 상하이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합니다. 아, 상하이를 떠나가지고 계속 이 중국을 거의 아, 반바퀴를 돌아요. 반바퀴를 도는데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충칭입니다. 1940년. 32년 떠나서 40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려 8년입니다. 8년 동안 이들이 이동했던 경로가 몇 킬로냐면 무려 6천 킬로예요. 여러분들, 6천 킬로 그냥 편하게 이동했냐고요? 아닙니다. 이들이 이동할 때마다 하늘에선 폭격기가 떴고요. 그리고 옆에선 총탄이 날라왔고요. 뒤에선 밀정이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3.1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집을 이고 이들이 32년 이 상하이를 떠나서 충칭에 이르기까지 그 고된 대장정, 마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달팽이가 대한민국이란 그 집을 이고 정말 천천히 천천히 그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그냥 뚝 떨어져 나온 대한민국이 아니라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내고자 했던, 꼭 전달해 주고자 했던 그 역사의 선물, 그 역사의 선물이 대한민국이고 내가 지금 그곳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하다 보면 왜 요즘 그 헬조선이라는 그 단어를 저는 감히 못 쓰겠더라고요. 예, 어떻게든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서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았듯이 우리도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들의 8년에 걸친 6천 킬로가 넘는 그 대장정의 여정을 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년대입니다. 이제부터 30년대 저항인데 역시 똑같이 20년대와 똑같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일단 나누어서 국내 저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늘 여러분들 국내 저항과 국외 저항으로 나누어서 봤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우선 여러분들 민족주의 진영입니다. 자, 민족주의 진영은 과연 30년대 국내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크게 이제 국사, 국어와 역사 쪽으로 나누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먼저 이 국어 쪽입니다. 국어 쪽은요, 브나로드 운동. 예, 우리의 글을 가르치고, 이 문맹퇴치 운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문맹퇴치 운동. 1920년대 출발했던 문맹퇴치 운동이 30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30년대 대표적인 문맹퇴치 운동이 바로 이 브나로드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민중 속으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지식인들이요. 알고 있는 자요.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문맹을 깨쳐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 브나로드 운동을 주도했던 신문은요, 바로 동아일보. 예, 이 동아일보에서 예, 주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나로드 운동은 여러분들, 이 브나로드 운동은 나중에 이게 소설로도 연결이 되죠. 예, 바로 심훈. 네. 심훈의 그 상록수. 으흠. 상록수라는 소설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나로드 운동 30년대, 20년대, 30년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국어를 지키자는 운동. 앞에서 우리가 20년대에서 조선어 연구회를 봤습니다. 그 조선어 연구회 가갸날, 한글날, 그리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던 조직. 그 조직이 이제 30년대 와서는 이름을 바꾼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바로 조선어 학회. 자, 그런데 이 조선어학회,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일제 통치 정책 설명드렸죠. 1942년, 예, 이 42년도에 큰 사건이 한번 있었죠.
예, 바로 이 당시 민족말살 통치 과정 속에서 우리 국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과정 속에 나왔던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 조선어 학회 사건이 있었다. 이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예, 우리말 큰 사전.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여러분들? 네. 시도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말 큰 사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역사 쪽으로 한번 볼게요. 역사 쪽에서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족주의 사학. 민족 사학 들어봤잖아. 그렇지. 구한말, 신채호, 독사신론,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던 그 글. 그렇네요. 그게 이제 여러분 10년대, 20년대, 30년대까지 오는데, 일단 30년대 볼게요. 이 30년대 민족주의 사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정인보라는 인물이에요. 이 정인보는요, 얼을 강조합니다. 이 민족주의 사학의 핵심은 뭐냐면 정신이야. 정신만 우리가 잃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언젠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민족주의 사학이 어떤 영향을 끼쳤던 10년대, 20년대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으니 그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건 30년대, 저희는 30년대고요. 예, 10년대, 20년대 활동했던 인물들을 한번 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인물들이 있냐면요. 바로 이런 인물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인물들. 먼저 신채호. 누명 가만있어 봐. 신채호? 구한말 독사신론. 그리고 20년대 의열단에서 민족 조선혁명 선언? 예, 네, 맞습니다. 그 인물입니다. 10년대, 20년대는 또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들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는데, 자, 신채호. 자, 여기선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민족주의 사학은 정신을 강조한다고. 신채호가 강조했던 건 낭가 사상이라는 거예요. 낭가. 낭가. 이 낭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낭자가 화랑할 때그 낭자 왜 심신 계곡을 다니면서 명산 계곡을 다니면서 그 심신을 단련했던 뭔가 좀 활달한 뭔가 호연지기가 느껴지는 이런 어떤 모습들 이게 화랑이잖아요. 그런 정신들이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낭가 사상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래서 그의 저서 중에서는 뭐 조선 상고사 라든지 예, 그다음이 조선사 연구초 조선사 연구초와 같은 그런 저서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초가 왜 여러분들 그왜아 뭡니까? 묘청의 상영천도 운동. 예, 그거를 1000년의 제1대 사건. 조선 역사 1000년의 제1대 사건을 규정했던 그런 역사학자이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런 학문적 성과에서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신채호 선생뿐만 아니라 또한 분이 계시죠. 바로 이 박은식 선생. 잊을 수가 없죠. 박은식 선생. 이 박은식 선생은 뭘 강조했냐면 박은식 선생은 혼을 강조합니다. 혼. 그러네요. 박은식 혼, 신채호의 난가, 정인보의 얼. 다 진짜 이렇게 정신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이 박은식 선생은 바로 한국 통사. 한국의 아픈 역사라는 얘기예요. 통자가 아플 통자야. 한국 통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또 강조했고요. 하나 더 본다면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네, 우리 한국 독립운동에 피로 쓴 역사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박은선생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이 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대, 20년대 어떤 그 흐름들이 바로 이렇게 30년대 민족주의 사학, 정인보까지 연결되고 있는 민족주의 사학을 한번 제가 세트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민족주의 사학만 아니라 민족은 강조하는 거잖아. 우리 민족을 강조하는 거잖아. 근데 이런 역사학도 있어요.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이 실증주의 사학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인보. 아니, 정인보랜다. 그 이병도. 이병도. 같은 인물들이 주도했던 그런 운동인데요. 그런 학문인데요. 이병도, 이런 인물들이 주도했던 그런 운동인데요. 이병도가 이제 어떤 조직을 만드냐면, 진단학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진단학회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학보도 내죠. 여기 이제 진단학보. 진단학보와 같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그거예요. 지금 이제 민족주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학자들의 주관이 명백히 들어가 있잖아. 우리 민족 최도다. 우리 민족이야 말로 우수하다. 뭐 이런 거 주관적인 해석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빼라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역사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실증주의 사학이 되겠습니다. 또 있어요. 이런 민족주의 사학, 실증주의 사학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학이 있다면 바로 이쪽은 이제 사회주의 쪽입니다. 이제 이번은요, 사회주의 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회주의 쪽에서 역사는 뭐가 있냐면 사회경제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회경제사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백남운. 백남운 같은 인물인데, 자, 이 사회경제사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키워드가 이런 겁니다. 사회경제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키워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아, 이거는 바로 사회경제사학이구나라는 걸 아시면 돼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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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역사는 발전한다. 이 발전하는 건 법칙에 의해서 발전하는데, 이 모습은 어디나 같다는 얘기, 어디나 비슷하다는 얘기, 보편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발전, 법칙, 보편.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특징이 있다면 이건 사회경제사학, 사회주의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런 역사학인데, 특히 이 사회경제사학은 발전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어디나 다 보편적인 법칙에 의해서 다 발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곧 뭐냐면 당시 그 일제 식민사관 중에서 우리 역사가 정체되어 있다, 발전하지 못한다를 이야기하는 그런 식민사관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정면으로 깰수 있는, 정면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겠죠. 바로 식민사관. 이라 할수 있는 바로 이 정체성론을 비판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사회경제사학이다라는 것이죠. 실증주의 사학은 또 이것도 이제 비판하겠네요. 왜냐면 사회경제사학도 어차피 이거 주관이라는 게 들어간 거니까, 그죠? 하지만 사회경제사는 또 실증주의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일사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제강점기라고는 식민지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역사를 이야기하라. 그건 곧 일제가 원하는 거 그대로 하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비판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자, 사회주의 쪽은 이렇게 1930년대가 되면서 이렇게 역사적 활동도 하지만 대부분 30년대 되면 이제 사회주의가 20년대 굉장히 절정하잖아요. 절정이 이르잖아요. 그러면서 일제가 이제 치안유지법 통해서 계속 탄압합니다. 신간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결국 3년 해소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결국 이제 이 사회주의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하로 불법적 조직이죠. 그 당시에 보면요. 그런 어떤 지하로 내려가서 저항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30년대 오면요. 혁명조합 활동. 이런 것들은 이제 지하에서 비합법적 투쟁을 전개하는 모습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30년대는 여러분들 민족말사 통치예요. 정말 너무나도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정신과 우리의 어떤 그 문화유산들을 모두 다 말살시키려는 그런 시대, 전쟁의 시대, 국가 총동원법이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도 이렇게 나름대로 참 힘겹게 저항하고 있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30년대 국내 저항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